그럴 때 제일 빨리 올라갈 게 돈 벌고 앞으로도 돈 잘 버는 기업도. 네. 2차 전지. 네. 그리고 또 시장이 나쁜데도 올라가는 게 LNG 선을 싹쓸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럼 대표님께서 네. 이제 지금 아까 전에 LG 상황강 얘기해 주시면서 네. 아무리 좋은 주식도 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네. 주가가 참 오르기 힘들다 얘기해 주셨는데 시대가 바뀌는 네.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 네. 그럼 지금 시대에는 네. 어떤 주식이 앞으로 조금 이제 그래프가 좀 이쁠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지금은 네. 이제 시장 전체를 네. 어떻게 보냐 하면은 제가 재미없는 시장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재미없는 게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주식을 늘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올해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네네. 전반기에 특히 상반기에 좀 많이 어려웠는데 그러면서 과거에 제가 전업 투자를 22년 했는데 22년 동안 한 해도 까먹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과거에 그러면 장이 좋아서 안 까먹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요. 그때도 금융위기도 있었고 미국 금융위기도 있었고 9.11 테러도 있었고 네. 뭐 그런데도 항상 돈을 벌었다고 1년 단위로 해서 그래서 그리고 재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일 때도 네.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갖고 있던 거를 그때 이제 급락해서 1500 될 때 있잖아요. 그 전에 1800, 2000이 깨지면서 갖고 있던 거를 다 손절을 했던 거예요. 손절을 하고서 그래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 손해가 되게 컸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 다 팔아버렸던 거예요. 그리고서 한참 쉬었다가 1500 밑에서 제가 샀던 거거든요. 그랬더니만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결국에 그해 수익이 엄청 크게 났었던 거죠. 근데 요번에는 이제 그거를 못한 게 삼성전자 그 7만 원에 사고 그러면서 물려있던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손절을 못하고서. 제가 그때도 6만 7천 원, 8천 원일 때 그때도 다 팔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 뭐 미련 때문에 그거를 못 팔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요?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와 어떤 미련이? 아니, 그 이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하고 미련이 아니고 계좌를 관리하는 직원분 증권사에 증권사 이제 관리 직원하고의 관계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저한테 준 거지. 그러니까는 결국에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7월 달에 수익이 좀 꽤 크게 났어요. 지수를 잘 보시고 꼭 대형주를 할 지금 어떤 장이라고요? 장 자체가 대형주가 크게 수익을 못 내는 장이에요. 그렇죠. 지수가 하락했나? 네, 지수 하락할 때는. 네. 그럴 때는 개별주를 가지고 특정한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잘 눈여겨보고 있다가 장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 정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치고 나오는 거. 그 전략을 써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도 이슈가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네옴시티 관련 그런 주식이라든가 뭐 그 네. 다음에 요번에도 역시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갔던 게 미국에서 테슬라가 제일 반등을 좀 세게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600불대 후반에 있다가 그게 800불 넘어까지 갔죠. 네. 지수가 그래서 그 테슬라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30% 이상 올라갔더라고요. 그 반등장에서.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어떤 동인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미국에서 그 얼마 전에는 이제 수소연료 관련 주식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두산 퓨어셀이든가 범한 퓨어셀 같은 그런 종목이 올라간 것처럼 그 미국장하고 잘 매칭을 시켜서 그 특정 종목에 집중해가지고 바닥권에 있을 때 사가지고서 수익을 내고 이런 치고 빠지는 전략을 이렇게 그 대신 계속해서 살 생각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장하고 매칭을 시켜 보면서 이제 장이 아 좀 돌아오겠다 싶을 때 제가 전저점까지 안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그간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악재가 웬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 잭슨 미팅홀에 파월 의장이 어떤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한 뉘앙스를
이렇게 표현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때그때 그때 이제 대응하는 게 제일 좀 효과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이번 건설 쪽에 섹터, DLENC는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저기 그 둔촌 주공 아파트 그 재건축이 중단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건축 자재 값이 급등을 하고 뭐 그러면서 전부 다가 그래요. 올라가다가 이것도 이제 지수화가 올라가면서 조금 회복이 됐다가 다시 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뭐 그 이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그 기대감에 조금 올라갔었는데 결국 그게 큰 알맹이가 없다라고 네. 생각이 드니까 다른 건설주들도 다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건설주들도 되게 답답한 형국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현대건설도 네. 현대건설은 그래도 요번에 이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서 많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그게 사우디 왕세자가 10월 하순이나 11월 달에 온다 그러니까 몇 달 남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언론에서 나온 거로는 지지난주에 나왔던가 그랬죠. 네. 그러면서 이게 급등을 했던 거예요. 급등. 네. 그거 관련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들도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만약에 그게 이슈가 살아나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건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안 좋고 네, 되게 안 좋죠. GS건설도 네, 되게 안 좋고. 똑같아요. 비슷하죠? 네. 아, 그 그래프도.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 건설 섹터가 워낙 지금 많은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에 한번 돈이 이제 조금씩 몰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돈 몰릴 때가 뭐 한두 군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 생각이겠죠. 네네. 건설은 아닌가요? 아니, 그것도 또 갈 수도 있어요. 네네.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데. 아, 왜 아니라고 생각하신지 궁금해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것도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건축 자재 값이 너무 급등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공사해봤자 돈 남는 것도 없고 네. 네? 손해 아니에요, 손해. 그쵸. 그러니까 짓던 것도 그냥 그러니까 건설업체도 죽을 맛이지 죽을 맛이긴.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렇지. 네. 어떤 주식이든지 또 저렇게 한번 애를 먹이면 또 아무튼 그 인플레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이게 사그러들면 네. 올라갈 주식 무진장 많이 있죠. 근데 요번에 제일 빨리 올라간 게 뭐예요? 아, 2차 전지가 제일 빨리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말씀들 많이 하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다시 말해서 성장주냐, 뭐 가치주냐 그런 얘기 해가지고 금리 인상기에는 뭐 성장주가 그러니까 거기에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네. 성장주라고 해서 무조건 꿈만 먹는 주식 말고 우리가 이제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나눴지만은 또는 경기 방어주 이렇게 나눴지만 그러지 말고 다시 말해서 이번에도 제일 많이 반등을 한 게 미국의 빅테크 업종이 결국에 지수가 올라가니까 제일 크게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이 주춤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 올라가요, 다. 다 올라가서 건설주도 많이 올라갈 거고, 건설 경기도 활성화를 띌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경기가 막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과거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책으로 건설주들이 좋았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결국에 인플레이만 잡히면 네.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죠. 그럴 때 제일 빨리 올라갈 게 제가 보기에는 네. 역시 돈 벌고 앞으로도 돈 잘 버는 기업도 네. 2차전지. 2차전지. 네.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 주식이 시장이 나쁜데도 올라가는 게 LNG선을 싹쓸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이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쪽, 돈이 벌리는 쪽 주식을 집중해서 보라 그런 얘기예요. 2차전지란 조선 쪽이? 지금 제일 좋은 쪽이지. 뭐. 지금 좋은 쪽이고 네. 인플레이션만 좀 해결돼도 더 좋게 될 더 좋을 수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쪽에 SM은요? 아 어렵죠. 이것도 네. 이것도 뭐 다 다른 SM이나 다른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별로 SM이고 하이브고 JYP. 이건 그래도 덜 떨어졌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하이브. 하이브도 뭐 급락했다가 네. 그때 이제 그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급락을 했다가
조금 완만하게 올라간다. 계속 이 모양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콘텐츠 쪽에 스튜디오들하고 이것들이 다 이제 개별주 성격을 띠는 거예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큰 이슈로 해서 올라갈 때는 어떤 그 섹터별로 같이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락장이고 횡보장이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모든 주식이 개별 약진이에요. 개별 약진. 그러니까는 어떤 섹터라고 해서 같이 올라가는 건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유행일 때만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개별 실적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엔터 줄들도 마찬가지고 콘텐츠 관련 주식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개별주라고 생각하십니다. 개별 실적에 의해서 개별성 호재들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 오징어 게임 2탄을 만든다든가 제작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러면은 또 이제 그 주식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같이 연관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식 투자하면서 알아둬야 될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올라갈 때는 같이 테마로 해서 섹터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2차 전지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초기에는 그게 어떤 섹터로 해가지고 쭉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몰 캡에 있던 어떤 기업이 어디에 대기업체에다 뭐 납품을 했다든가 어떤 좋은 기술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그게 개별성으로 올라가고 그런 거거든요. 바이오주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개별 기업 실적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CJEN은? 마찬가지죠. 저것도 다른 호재가 없으면 지수가 조금 괜찮을 때 조금 올라갔다가 완전 이게 이제 역배열상에서는 어떤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반등할 때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그대로 떨어진 거고 그런 거는 별로 투자할 때 그런 걸 배제시켜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지수 떨어질 때 조금 떨어지는 줄. 그런 주식이 좋은 주식이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투자할 때 참고로 삼으시는 거예요. 초기에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다른 주식은 올라가는데 자기 주식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이상이 있는 거지. 다시 말해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 상황에 적합한 종목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는 지금 뭐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는 거는 아까 봤잖아요. 2차 전지는 조선 쪽인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조선 쪽이 특히 덜 떨어졌지. 저거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도 LNG 쪽이 되게 각광을 받고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쪽이 지금은 대세인 것 같아요. 대세. 바다를 봤으면 좀 하늘은 봐야죠. 올라간 것도 없어요. 이것도. 그렇죠? 거의 요동안. 그러니까는 이게 유류값이 비싸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야. 아시아나항공 비싸고 뭐 똑같지 뭐. 그다음에 제주항공 다 똑같아요. 마지막 진에어까지 다 똑같아요. 이게 덜 떨어졌네. 그렇죠? 진에어가 덜 떨어졌는데 거의 비슷하지 뭐. 이게 아무튼 원유가 유류값이 항공유를 제일 많이 쓰다 보니까는 그리고 중국이 아직은 폐쇄 정책을 쓰다 보니까는 영향이 있겠죠. 경기 침체하고도 영향이 있고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죠. 특별하게 뭐 좋은 것도 없고. 자 그럼 시금력주 넘어와서 CJ제일제당은요? 특별하게 올라갈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쪽이라 시금료 쪽은 그러니까 시장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은 크게 뭐가 없지. 이슈도 없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폐쇄가 됐을 때는 왜 밀키트 관련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곽강을 받았죠. 그 외에 이 식음료 쪽은 그 정상적일 때 장이 좋고 올라갈 때 그럴 때는 이제 식품도 이제 고급 식품을 소비 성향이 높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이제 고급 식품을 이렇게 원한다든가 또는 이제 중국 시장이 처음 개방됐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중국의 소비가 성향이 높아지면서 중국에 수출하는 그 식품 업종군 있잖아요. 그런 쪽의 기업들은 이렇게 뭐 상승하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때는 또는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식품들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뭐 주가가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특별한 웬만한 종목들은 영향이 별로 없지. 여기서 올라간 건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 거래도 크게 많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좋아하시는 2차 전지 쪽에. 근데 이제 이거 에코브레. 자,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맞는 게 2차 전지, 2차 전지 그러지만은 테마로 해서 올라가던 시대는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개별 기업. 그리고 이것들은 비싼 종목들은 다 그 실적이 좋아가지고 많이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다 반영이 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고 우리가 1, 2년 전에 아주 급등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많이 못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실적이 선반영이 돼가지고서 올라간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주식장이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이 이게 장이 시장이 바뀌고 그러면 새로운 종목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것들은 전부 다 오래된 종목 아니야. 네. 그러니까는 저평가되어 있을 수도 없고 네. 왜 그래요? 시장에서 가치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계속 리포트가 나왔던 네. 거야. 그러니까는 다 매수하고 다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새로 신규로 뭐 들어가고 자주 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LNF도 그렇고. LNF도 맞아요. 똑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첨보도 그렇죠. 이런 것들은 떨어져 있을 때 샀다가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네. 여기 지수 꺾일 때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팔아야지. 만약에 혹시라도 네. 여기에서 뭐 한 10% 네. 15% 수익이 났으면 크게 난 네. 거지 뭐. 최근에 요 주식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죠. 한국항공우주 그렇죠. 많이 올랐다가 이제 네. 쉬고 있는 거지. 많이 올랐다가 쉬었지 이제. 이것들은 괜찮죠 뭐. 이것도 오래 갖고 가야지. 우주 일렉트론이나 뭐 이런 것처럼 항공우주 관련 네. 주식하고 하나 관련 주식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것도 많이 올랐지. 네. 그래도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싶어. 좀 빠지면 몰라도, 그죠? 네. 저 한국 항공우주도 5만 원 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쌀 때 사자고. 아무튼 나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네. 많이 올라간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네. 네.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올라가겠다, 뭐하다. 장이 좋아지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네. 장이 좋아지면.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대표님은 전업 투자자이시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이신 건데 네. 투자 심리 이제 바로미터로 불리는 투자자 예탁금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잖아요. 아, 그게 당연하죠. 그게 좀 늘어나야지 장도 좀 오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언제쯤 또 개인 투자자 후행성도 있어요. 네. 그거는 후행성도 있어서 그게 바로미터긴 바로미터인데 네. 그렇진 않아요. 이게 장이 좋아지면 돈은 자연히 몰린다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주식해서 연 10% 수익 내기도 쉽지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리스크가 되게 크잖아요. 네네. 근데 은행 지금 3.5%를 웬만하면 주거든요. 채권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굳이 그 머리 싸매고서 그거 할 바에 지금 저렇게 올라간 주식 사면 어떠냐고 그러면 그 골치 아프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많은 돈들이 여유 돈으로 걷다가 그냥 집어넣는 게 속 편하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럴 때 그리고 요번에 1년 이상 떨어졌잖아요. 1년 이상. 그러니까는 1년 이상 떨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지쳐 있어. 네네.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그 예탁금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장이 좋아지면 네. 예탁금은 하지 말라 그래도 또 돈이 또 아주 또 민물듯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게 자신 없는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은 정기예금 놔둬도 3.5%인데 그게 훨씬 더 속 편하죠 이게 네. 우리 수수료 내고 뭐 내고 에? 그 세금 내고 뭐 그렇죠. 이러고서 머리 골싸매고 있어봤자 돈 벌기 되게 어려운데 주식 투자하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년 이상 지금 그 되게 아까워요 그 계좌들 그 투자 안 하고 있는 계좌들이 있거든요 그 되게 아깝다는 생각 많이 들고 있죠. 저걸 다 빼가지고서 그냥 은행에 그냥 박아두고 있어도 이자가 훨씬 날 텐데 싶은
그래서 고민,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죠. 대표님께 아까 좋게 보신 건 2차 전지랑 조선 쪽 특히 좋게 보셨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뭘 산다면 뭘 좀 더 확인해야 될까요? 섹터만 보고 뭐 거기 있는 종목이 다 좋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으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에는 미국 주식이 괜찮느냐, 이제 그 장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그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같은 뉴스, 같은 섹터, 같은 이슈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지수가 좋으면 그게 반영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다 보면 좋은 주식인데도 못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적을 어느 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재무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주식 같은데 보니까 요번에 관리 종목으로 반기 결산하면서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좀 개별 종목하고 꼭 개별 종목만 보지 마시고 어떤 아무리 섹터가 좋더라고 하더라도 그 개별 종목의 재무적인 리스크도 한번 살펴보시고 지수, 전체 지수가 지금 반등장인가 상승장인가 그런 거를 좀 잘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은 개별주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좀 금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쉬운 거는 특히 이제 그 조선업종 그 LNG선 관련은 그쪽은 단기간에 좀 급등한 게 있거든요. 그게 좀 상당히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언급하지 않은 그 개별성 종목들 중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올라간 종목들이.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죠. 이것도 그러니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다시 말해서 제가 그 어느 타이밍에 나와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얘기할 게 많이 있을 때가 있고 참 얘기하기 불편할 때가 있고 지금 약간 지금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 어떤 종목이든지 언급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 시기에 나와가지고 다음번엔 편할 때 모시는 거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랑, 그 다음에 이번에 투자해서 잃은 돈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좀 그걸 어떻게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되게 속상한 일이에요. 이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요번처럼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장에서는 이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기기가. 그래서 무조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공부를 해가지고 지수가 있잖아요. 지수가 하락으로 꺾였을 때, 다시 말해서 지수가 그 우리가 지수 일봉상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참 동안 좀 안 하는 게 최고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안 하는 게 최고.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 이게 지수 일봉상 데드 크로스가 어디일까요? 이때쯤이죠, 벌써 이때. 여기서 꺾인 거예요. 작년 8월 달이네. 크게 봐서 작년 7월 달, 8월 달. 여기면 꼭지 여기. 3,316, 3,300일 때 작년 6월 달이네, 그죠? 네, 이럴 때는 봐서 그러고서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꺾이기 시작을 한 거니까는. 그렇죠. 여기서 데드 크로스인 거를 그럼 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래는 뭐 이제 5일선이 21선 밑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 있잖아요. 이럴 때가 데드 크로스거든요. 이럴 때가. 그러니까 5일선이 21선, 11선, 21선 밑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데드 크로스죠. 여기 61선까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완전히 이제 꺾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이 61선 이런 거는 천천히 꺾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짓누르고 있으니까는 이게 올라가기 쉽지 않군요. 그럼요. 이게 올라오는데 몇 년 걸린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내려가는데도 몇 년 걸리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상황에서는 있잖아요. 선수들만 원래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주식을 잘 모르고서 수익을 내기 쉬울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10년에 한 번 꼴밖에 없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주식해서 돈 벌기가 진짜 어려운 거지. 그리고 제가 이제 책에도 제가 처음에도 그랬거든요. 현금 수익이 나면 인출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장이 네. 좋을 때. 왜 그거를 복리 효과를 누리고 뭐 그 네.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투자자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몇 분 안 돼요. 아주 극소수분. 아. 뛰어나신 분들. 야, 너무 많이 받는 네. 말이네요. 그분들만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지. 복리 효과를 누리기 전에 원동까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수익이 나면 그거를 계속해서 인출하고 인출하고 그러면서 그 수준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인출을 하라는 얘기.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투자 고수분들의 복리 효과, 그다음에 주식계에서 그런 복리했을 때 엄청난 부가 일어나는 걸 보고 들어왔는데 그거는 실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한테 복리 효과에 해당될 일은 거의 없다. 거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 수준이 되려고 그러면 5년, 10년에서도 제가 보기에 아주 드물어요. 아주 네. 드물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그냥 여윳돈으로 네. 장이 네. 원래는 이제 그렇죠. 뭐 폭락할 때 사라고 그래서 네. 그렇지만은 또 그거가 회복될 때까지 물론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그 올라가 이렇게 장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 수익이 나면 좋지만은 네. 그런 분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진입할 때 잘 진입하셔야 되고 네. 진입할 때 이제 또 공부도 아주 소량으로 아주 작은 돈으로 연습을 좀 오래 하셔가지고 네. 그러고서 이제 실전에 이렇게 네. 들어가 보시고 참 여러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참 어렵죠. 참 어려운 장에서도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냥 한마디만 가볍게 네. 부탁드립니다. 참 어려운 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겨나가야죠. 뭐 할 수 없죠. 혹시 투자한 종목이 좋은 기업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기업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고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나가면 좋은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대표님께서 오늘 이제 인터뷰가 이제 할 말이 별로 없는 장이라서 약간 이제 불편하다고 해주셨는데 다음번에 모실 때는 이제 할 말이 많은 편한 장이 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만난 교수님은 전업투자자 남석관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